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토리텔링의 황재수입니다. 자, 이 차 한 1년 넘었나? 유리막 코팅하신 지가 1년 한참 넘었거든요. 관리 세차를 한 세 달에 한 번씩은 항상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유리막 코팅 1년 넘은 상태, 세차하기 전이니까 여기서 바로 물 뿌려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 상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 입고돼가지고 아직 세차를 하기 전입니다. 실내만 지금 해놓은 상태고. 외부는 보시다시피 오염물이 지금 많죠?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이제 발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하단부, 특히 하단부에는 오염이 확실히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팅층이 많이 깨집니다. 그리고 관리도 사실상 셀프 세차도 전혀 안 하시고요. 한 3개월에 한번 정도 저희 샵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차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은, 아, 유리막 코팅하면은 이 정도는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영상에 있습니다. 앞전에 요것도 교체했었었고, 여러 가지 썬팅도 했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던 차량인데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 오염부는 이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바로 물 뿌려가지고 발수라든지 이런 거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오케이. 지금 보시다시피 발수는 아직까지 엄청 짱짱하게 잘 나오는 상태입니다. 확대를 해봐도 동글동글 구슬같이 나오고. 하단부 한번 뿌려볼래요? 됐다. 됐다. 하단부는 지금 보시면 물이 조금 뭉치는 형상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오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세차를 한번 하고 나면은 발수층이 또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세척을 또 하고 또 전체적으로 발수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하루에 한 번씩 항상 운행을 하십니까? 꼭 하루씩 빠질 때도 있지만 거의 한 번. 아, 거의 자주 항상 운행하시네. 지금 거의 코팅하신 지한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된것 치고는 지금 코팅 상태가 엄청 좋습니다. APC 뿌리고, 알칼리 APC입니다. 알칼리 APC 치고,
그 다음에 프리워시 한번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본 세척.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비딩은 동글동글하게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발수가 좋을 때에는 이렇게 워터 드라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물기가 쫙 소멸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1년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상태가 아주 짱짱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에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하신 차량인데 도장 상태도 엄청 좋고요. 색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진합니다. 색감이 일반 K9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보면 색깔이 엄청 진하고요. 아직까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발수층도 아직까지 짱짱하게 살아 있습니다. 차주분도 확실히 느끼실 정도로 코팅제가 좋다라고 하시고요. 이제 세차는 지금 진행이 다 됐는데 광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리만 잘 해주시면 스크래치 같은 게 없이 이렇게 오래 보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광택하면 얼마나 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광택이 얼마나 간다라는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 얼굴로 치면 이제 박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박피를 한 후에 관리를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도장 상태는 좋고 안 좋고에서 확실히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택을 하시고 관리만 잘해주시면 지금 차량과 같이 아주 깨끗하고 진한 느낌을 확실히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트렁크에는 살짝 스크래치들이 조금씩은 보이긴 하는데 물건 같은 걸 한번 올려놓으신 듯한 느낌입니다. 그 외쪽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 색감도 엄청 진하고요.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이게 몇 년식입니까? 한 10년 됐죠? 10년 된 차량 치고는 관리를 잘 하시다 보니까 엄청 깨끗해요. 오늘은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 한 차량이 관리 세차 들어와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오래된 차량도 관리를 잘하면 이 정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